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모든 거에 의욕이 저하가 되고,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몸 안에 이렇게 독소가 쌓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꼼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살, 21살 된 아가씨가 나가서 지금 데이트를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누워가지고 소파와 그냥 한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엄마인 제가 이제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그좀 알아보다가 양호사님을 이제 찾아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한 18kg 정도 뺐었고요. 그리고 저희 디톡스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운동하면서 뭐또안 일어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뭐 그때 저희 겨울에 왔었으니까 뭐 눈이 뭐 거의 뭐 40cm 정도 이렇게 또 쌓여 있었고 하니까 안 나가고 싶을 때 그냥 두들겨 깨워가지고도 나가고, 또 어떤 날은 기분이 좋은 날은 자기가 또 먼저 나가고 자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동안에 한 18kg 정도 뺐었고요.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됐던 거는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할 거냐, 집에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진 그두 달간에 그걸 끝내고 집에 가면 또 열심히 할것 같지만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유혹도 또 너무 많고 사람들도 또 만나야 되고 혼자서 뭐약센 것만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좀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뭐 유튜브도 볼수 있고 또뭐 이게 그 본인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건강식도 할수 있고 하는데 강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세뇌가 돼도 저희가 몇 개월 지나니까 제가 망각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는 물론이고 저 또한 좀 생활이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박사님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는 게 중간중간 생각이 나면서 다시 좀 제가 다시 또좀 결심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그 강의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로 보는 것보다 그 막상 이렇게 귀하신 분인데 얼굴 뵙고 이렇게 진짜 목소리 듣는 게참 중요, 그 아주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이제 아이는 아이지만 또 엄마인 제가 결국은 이제 밥을 하는 사람이 저니까, 그래서 제가 좀 리마인드를 하려고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그런 강의를 한두 달간 듣다 보니까 아이가 집에서는 저하고 이렇게 맨날 싸우고 막 이제 했을 때는 안 듣다가 그래도 이제 집에 가니까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지 집에 가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한 8kg 정도 또 뺐어요. 그래서 뭐 키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 몸관리를 스스로 이제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상태가 됐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에 뭐 그렇게 아주 뭐 위중한 적은 아니지만은 아이의 앞으로 인생을 좀 뭐랄까 부모로서 좀 준비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워낙 부끄러움이 좀 많아가지고 네네 자꾸 뒤로 숨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는 한 2박 3일 정도 있을 예정인데 그때 동안 또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또잘 지내고 운동도 같이 다니고 하여튼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